전라남도와 순천시 광양시가 국토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육성 전략에 포함된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을 광양만권에 유치해 첨단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2차 전지, 수소, 기능성 화학 등 미래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송상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 미래첨단 소재 분야 산업 활성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유치 분위기 조성 및 협력 기반 마련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